안녕하세요. 10월 21일 정근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미입니다. 뭐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3승 1패로 KT가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키움이 이겨버렸어요. 네. 이번에 제 촉이 좀 어디 나갔다 왔나 봅니다. 아니 뭐 야구인들도 당연히 예상은 빗나갈 수 있는 거고 특히 단기전에서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준 플레이오프 5차전 경기를 지켜본 다음에 저희 녹화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키움 히어로즈가 3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했습니다. 시리즈 MVP가 안우진 선수로 뽑혔잖아요. 네. 안우진 선수가 오늘도 타구에 맞아가지고 중간 6회에 잠시 주춤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마운드를 마무리 짓고 이제 더그아웃으로 들어갔었잖아요. 네. 역시 안우진은 안우진이다. 네. 1차전 끝날 무렵에 손가락 물기 때문에 5차전에서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나오더라도 정상적인 투구를 할 수 있을까 좀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해본 적도 안우진이다. 네, 안우진 선수가 가을 야구를 지배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차전 6이닝 9탈 3진 무실점, 5차전 6이닝 8탈 3진 2실점 역투를 기록했고요. 도합 2경기 2승 평균 자책점 1.50, 그 다음에 탈삼진이 무려 17개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본격적으로 플레이오프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을 야구에서 2년 만에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다시 만났는데요. 2020년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후에 2년 만이죠. 2020년도에 와일드카드전에서 제가 끝내기 주자. 오. 네. 그 신민재 선수의 끝내기 안타 때 기억나네요. 제가 네, 예, 홈으로 들어와서 LG 트윈스가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네. 네. 오늘 키움 히어로즈가 KT 위즈를 꺾고 올라오면서 지금 LG 트윈스하고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맞붙게 되었는데요. 네. LG 트윈스가 시즌 87승 2무 55패 승률 6할 1푼 3리로 2등을 했고요. 키움 히어로즈는 80승 2무 62패 승률 5할 6푼 3리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0승 6패로 LG 트윈스가 우세를 예, 가져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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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러 애플러 선수는요. 올 시즌 LG전에 두 경기에 올랐는데요. 12이닝 1패 평균 자책점 2.70입니다. 그리고 케이시 켈리 선수는요. 올 시즌 키움전을 상대로 해서 한 경기에 등판을 했고요. 4월 5일 날 3이닝 동안 8피 안타 1피 홈런 1볼넷 7실점을 기록한 뒤에 4회 초 수비 시작과 함께 마운드를 구원투수 진해수 선수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기록이 깨졌죠. 6이닝 이상 투구가 기록이 깨졌죠. 네네. 네. 아마 켈리 선수한테는 이 키움전에 이 좋지 않은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1차전을 벼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애플러 선수한테 강했던 LG 타자들을 좀 살펴보면요. 오지환 선수가 5타수 2안타 타율 4할이고요. 김현수 선수가 4타수 2안타 타율은 5할입니다. 유광남 선수 4타수 2안타 예, 타율 5할입니다. 켈리에게 강했던 키움 타자들은요. 근데 이제 한 경기여가지고 조금 예, 표본이 적긴 해요. 많습니다. 근데 워낙 거기에 7실점을 했으니까. 네네. 네. 김혜성 선수가 24타수 9안타 타율 3할 7푼 5리를 기록했고요. 이정우 선수가 22타수 7안타로 타율 3할 1푼 8리를 기록했습니다. 네. 올 시즌에 임창규 선수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사이에서 김지수 선수가 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올 시즌 23경기에 나왔고요. 114와 4분의 1 이닝 8승 5패 평균 자책점 3.32를 기록했습니다. 키움전에 4경기 등판을 했고요. 22와 3분의 2 이닝 1승 1패 평균 자책점 2.38을 기록했습니다. 정프로 김유시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유지영 감독님께서 여러 카드를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3차전 내지 4차전에도 한번 등판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뭐 타자들이 거의 손도 못 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수를 선발로 안 뛰게도 되게 아까워요. 네. 또 키움에는 또 자타들이 많기 때문에 2차전에 또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깜짝 카드로. 깜짝 카드로. 네. 네. 케이시 켈리랑 플로코를 좀 띄워놓고 그렇죠. 네, 중간에 김유진 선수를 넣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리고 저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두 번 등판한 안우진 선수가 플레이오프에서는 몇 차전에 등판하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래도 한 3차전. 3차전에 나올 수 있겠죠. 네, 3차전에 네. 등판하지 않을까. 네. 사실 정기 시즌에서는 김준환 선수나 이용규 선수가 좀 많이 부진했죠. 그러다가 이번 단기전에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아무래도 또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경험도 경험이 많고 많죠. 어, 네. 김준하 선수는 출루에 대해서 어, 가을 야구에서도 꾸준히 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1번, 2번 테이블 세터가 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키움의 홍원기 감독이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 선발 투수를 구원 투수로 등판을 시켰잖아요. 최원태, 한현희 선수 또 오늘 경기에서 요키시 선수까지 맞습니다. 네. 홍원기 감독이 이런 부분을 플레이오프에서는 어떻게 보여줄까요?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계산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중간에 있는 투수들이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잘 던지는 투수들을 빨리 던져가지고 팀을 뭐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경기를 임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우영, 이정용, 고우석 아. 이 뒤를 받쳐주고 있는 불펜 투수들의 힘은 정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이브 1등까지 한 고우석 선수가 있는 LG 트윈스는 투수 엔트리가 어떻게 짜질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특히 뭐 야수진도 보면은요. 박혜민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LG의 센터라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일단 박혜민, 오지한, 유강남. 네. 어,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은 너무 좋은데 네. 과연 이루스로서의 누가 시즌 후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김민선 선수가 워낙 네네. 좋은 그림을 그려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김민선 선수를 먼저 쓸 것 같습니다. 아, 홍은기 감독과 유지원 감독 지도력에 대한 좀 비교를 해볼까요? 홍은기 감독 스타일은 어, 준 플레이오프도 보셨겠지만 내가 믿는 카드는 언제든지 쓴다. 과감하게 대타 뭐 대주자 뭐 다음에 투수 교체 이런 것들을 쓰시는 모습 보면서 참 단기전에 참 강하신 감독님 같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고요. 어, 유지영 감독님께서는 예전부터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깨돌이. 예. 그 수비에 또 되게 욕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수비에서 어, 한 점을 안 주기 위한 야구 또 그런 부분에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특히 단기전에 좀 더 강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과연 플레이오프에서 어느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LG 트윈스를 점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도하겠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 두 팀이 종종 포스트 시즌에서 마주쳤습니다. 2014년 플레이오프에서는 3승 1패로 당시 넥센 히어로즈가 승리를 거뒀고요. 2016년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LG 트윈스가 3승 1패로 복수에 성공을 했었죠. 2019년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키움이 3승 1패를 기록했고요. 이듬해 2020년 정근우 프로가 출전을 했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LG가 연장 13회 접전 끝에 신민재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이겼었죠. 2년 만에 가을야구에서 다시 만난 두 팀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여러분 어떻게 예상합니까? 묻어가는 우리 정프로의 예상대로 LG 트윈스가 좀 더 우세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올해 LG가 정규 시즌을 2위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요. 이 선수의 이름을 빠뜨릴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데뷔 이후 최고의 성적을 올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고요. 20홈런, 20도루까지 달성해서 기쁨이 두 배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MLB 월드투어 코리아 시리즈 KBO 대표팀에도 승선을 해서 아마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도 참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LG 트윈스의 주전 유격수 캡틴 오지환 선수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오지환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5차전 혹시 경기 보셨어요? 경기를 보다가 훈련이 있어서 나갔고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원했던 소식이었나요? 뭐 어느 팀을 만나도 저희는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키움이 올라오길 바라셨던 거 아닐까요? 두 팀 다 너무 워낙 강팀이어서 상관없이 준비를 잘하고 있었고 아마 그래도 위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아니 얼마 전에 고박사에서 김진성 선수를 만났는데 김진성 선수가 저희 팀 선수들은 키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 했단 말이에요. 어, 진성이 형이 왜 그랬죠? 그래도 정말 잘해서 올라온 것 같아서 준비를 저희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도 5차전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죠? 저희는 쉬고 있는 입장이었고 체력적인 거는 저희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고 있는지 팬들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상대가 누구든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플레이에 최선을 다하자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지환 선수가 꼽는 LG 트윈스의 키 플레이어 딱두 명만 꼽는다면 누가 될까요? 최은성 유강남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팀의 중심이고 또그두 선수가 가을에 항상 잘했었거든요. 키스톤 콤비 누구랑 할것 같습니까?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는 수많은 야구 팬분들께서 전국의 야구 이슈다를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진짜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오지환 선수는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될 키움히어로즈 선발 투수들 중에서 상대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선발 투수가 누구였어요? 항상 주전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안우진 선수나 요키시, 애플러 선수, 뭐 한현희 선수 다 항상 늘 경험했던 투수이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제가 못 쳐서 그런가? 그런 느낌을 잘못 봤네요, 제가. 정규 시즌 막판까지 SSG랑 계속 뭐 정말 1위가 될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달려갔었잖아요. 그 지난 몇 경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긴 해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확실히 이겼더라면 그래도 우리가 정규 시즌 2위를 했지만 LG 트윈스 역사상 그 최다 승이라는 것도 세웠고 뭐 역대급 2위란 얘기도 들었고 아쉬운 건 뒤로 한채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거 많이 얻었다고 들거든요. 그래서 뭐 팀적으로 봤을 때도 다승왕도 나왔고 홀드왕, 세이브왕 뭐 여러 가지로 측면에서 다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오지환 선수한테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됐어요. 20, 20 달성도 있었고요. 데뷔 첫 3할을 기록했던 2020년보다 OPS가 지금 더 높았거든요. 오지환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아, 그래도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장타력 입장에서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해민 형이 FA로 이렇게 영입되면서 오면서 아 내가 하위타선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 팀에 필요한 게 장타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되지 않았나. 다만 아쉬운 건 타율이 낮고 또 삼진 개수도 많아서 그렇게 잘했다고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내리에는 오지환 선수가 게임을 지배한 이 올해 경기가 저의 머릿속에는 엄청 많아요. 정규 시즌에 2등을 확정한 상태에서도 마지막 경기에서 또 끝내기 끝내지 안타 않죠. 쳤잖아요. 사실 부담이 좀 많았어요. 경기를 임하는 자세가. 그게 오히려 투아웃에 1, 2루였기 때문에 제가 좀더 투수와 나와의 타이밍 싸움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끝내기보다 더 기뻐했던 것 같은데, 그 끝내기가. 저희는 이미 2위를 확정을 지은 상태라 제가 그냥 팀 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에 팬분들한테도 기쁨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더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유강남 선수는 십몇 년 동안 LG의 포수를 지켜왔고 가치를 인정받는 게 선수는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내부 선수들 외부로 절대 주지 않겠다. 그 말씀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저는 내년입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뿅뿅.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